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트와이스의 Yes or Yes에 대해 두 가지 테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후반부를 보면 트와이스 멤버들의 눈동자가 양쪽의 색깔이 달라지며 오드아이로 변하는데요. 오드아이로 변한 이유를 알기 위해 뮤비를 살펴보면 밤에 숲길을 걸어가는 원스의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차소리가 들려 옆을 돌아보면 정연이 운전하는 빨간 차가 보이고 차 문이 열리는데요. 원스가 차량에 탑승하면 차가 출발하는데 정연의 차는 노예의 팻말이 표시된 길이 없는 곳을 향하고 곧이어 트와이스 스퀘어라는 팻말로 바뀝니다. 정연의 경우 숲에서는 9명의 마녀 중 1명인데 길을 잃어버린 원스를 유혹해 트와이스 스퀘어로 태우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정연이 데려온 원스를 미나는 점수를 사용해서 예스라는 답을 유도하고요. 사나는 예스밖에 없는 관역에 사랑의 화살을 쏘도록 유도합니다. 제이는 원스에게 세 가지 보기를 제시하는데 모든 답이 찌입니다. 트와이스 스퀘어는 결국 예스밖에 선택할 수 없는 공간인데요. 원래 트와이스 스퀘어에 가는 길은 로드 클로즈로 길이 막혀 있었지만 최면에 걸린 원스에게는 꿈같은 놀이동산으로 보입니다. 다현은 거절을 거절하며 노를 선택지에서 없애는데요. 노라고 표시된 금화를 날린 다현은 예스가 표시된 금화만을 모으는데 심지어 다현은 금화로 변합니다. 지오의 경우에도 선택지가 S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모든 길 중에서 자신에게 오는 길만 녹색불로 밝혀놓는데요. 트와이스 스퀘어에서는 미나와 모모 둘 중 누구를 선택하던 결국 답은 Yes로 향합니다. 나연이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며 Yes or Yes를 제시하는데 천기 백기 게임을 하면서 Yes 쪽의 천기만을 사용합니다. 타로 카드를 봐주는 채용도 모든 카드의 답은 자신을 선택하도록 해놓고요. 모모는 불을 사용해 시간을 반대로 돌려 Yes를 선택 안 한 사람에게 기어코 다시 Yes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사나의 경우 원스가 어느 쪽 방향을 둘러보아도 답은 사나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해놨습니다. 결국 원스는 예스를 선택하게 되고 하늘에선 꽃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트와이스는 대체 왜 그렇게 예스를 받으려고 했던 걸까요? 두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트와이스 스퀘어는 사실 길이 없는 말라버린 숲에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인데요. 하지만 트와이스가 있어 그 공간은 생명력을 발휘하며 원스를 즐겁게 해줍니다. 트와이스가 예스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자면 예스 올 예스는 트와이스의 티티한 악락과 세계관이 연결되는데 트와이스가 마녀가 된 이유는 JYP의 계획 때문입니다. JYP는 악락에서 트와이스의 연애를 막기 위해 트와이스 코스트라는 동화책을 활용해 트와이스를 마법의 집에 가두었는데요. 12시만 되면 트와이스는 각자의 캐릭터로 변신해 할로윈 파티를 하는 원스를 즐겁게 해줘야 했습니다. 시간의 저주를 건 JYP에 의해 트와이스는 그동안 특정 시간에는 특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2시가 되기 전 밤 시간은 트와이스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체면 능력을 지닌 미나와 시간을 정지할 수 있는 정연이가 추측이 되어 길 잃은 원스를 한 명씩 데려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JYP의 저주를 풀 열쇠는 바로 원스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트와이스는 원스의 사랑을 얻어야 저주가 풀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트와이스는 원스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트와이스는 원스의 사랑을 얻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스에게 직접 답을 얻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12시가 되어 JYP의 계획에 의해 원스가 자신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먼저 직접 나서 원스에게 답을 얻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무조건 예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9명의 멤버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해 원스가 예스를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오프닝에서는 트와이스의 눈동자가 양쪽 다 변했었는데요. 이때 자세히 살펴보면 뒷부분의 배경도 함께 변합니다. 원스가 트와이스 스퀘어에 오자마자 트와이스의 환상에 걸렸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원스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장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즉 시작할 때 어두운 숲길에 노예가 있었던 게 현실이고 트와이스 스퀘어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엔딩에서는 원스가 예스를 선택해줘서 JYP의 저주가 풀리며 배경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제 트와이스는 더 이상 환상을 보여줄 필요가 없지만 오드아이를 통해 한 번 더 원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원스가 원한다면 다음에도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겠다고 말입니다. 원스에게 언제나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트와이스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트와이스의 Yes or Yes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다쟁이 쭈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